안녕하세요. 추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자가격리 하우스인데요. 아마 사정상 지큐츠 영상이 몇 주 정도 결방이 되거나 대체 영상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전 거 복습해주실 거죠? 저는 시간이 나서 지큐츠를 첫화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먹고 있어요. 제가 엄청 먹거든요. 한 번 입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지켜주는 찐빵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가격리 5일차입니다. 심심하네요. 그리고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침대, 화장실, 거울, 그리고 제가 들고 온 짐. 끝. 근데 제가 뭘 들고 왔냐면요. 사실 지저분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있나? 짜잔! 제가 진짜 급하게 나와서 옷들 빼고는 이것만 꺼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드릴까요? 제 glasses 안경입니다. 제가 안경을 잘 잃어버리고 잘 부러뜨리는데 이제 그거 안 쓰면 큰일 난다. 왜냐면 제가 시력이 6이어서 마이너스 6 아시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씌우면은 오잉? 안경이 없으면 못 살아요. 평상시에 렌즈를 끼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하나 잃어버리고 하나 부러져서 새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를 관리하는 헤어 에센스 조금 담아왔고요. 공병에. 그리고 이것은 빗이에요. 잘 빗깁니다. 뭔가 뷰티 유튜브가 된 것 같은 느낌. This is my destiny hair roll. Roll, roll. 경기를 깨고. 샵쌤이 주신 헤어 롤인데 제가 헤어 롤은 맨날 잃어버려요. 근데 저거는 언니가 주셔서 그런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한 번 잃어버렸다가 언니가 다시 찾아준 헤어 롤입니다. Next! This is my perfume and very good smell. 여기 바로 급하게 왔을 때 새집 냄새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촥촥촥촥 요즘 필수품이죠. 이런 비타민 퀴진이 덕분에 알게 됐는데 정말 제 몸이 두 개가 되는 느낌이에요. 달리는 사이에서 선미 언니, 한이 언니, 청아 언니, 유아 언니랑 같이 먹었던 꿀오떡스 얘를 마가린 프라이팬에 구워요. 약간 노릇노릇해지면서 그 끝에 부분이 약간 노래지는 느낌이 난다 하면 뒤집고 한 번 더 구워서 약간 이렇게 팬으로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맛있는 것 같아요. And next! 이것은 편지지예요. 이거는 새 편지지고요. 저가 사실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글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글도 잘 못 써서 맨날 썼다가 저 혼자 꾸겨요. 부끄러워서. 나중에 쭈꾸미들한테도 손편지 써드릴게요. Promise. 자 다음 이것은 제가 아끼는 꽃무늬 잠옷입니다. 이거는 원피스인데요. 굉장히 편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일상복 같은 반팔을 입고 자는 사람은 아닌데 촬영을 해야 돼서 멋 좀 차려봤어요. 이렇게 OOTD 베이비 핑크 앤 블루. 제가 사실 졸려서 씻었던 거거든요. 자려고. 근데 잠이 깨서 꿀오떡이나 먹을까? 꿀오떡이나 먹어보겠습니다. 꿀호떡 지켜쭈 아기자기한 꿀호떡 그 아래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꿀호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원래는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고치세요 김지우씨. 내 이름 뭐라지? 안녕하세요 추예요. 지금부터 제가 야식을 먹을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야식을 뭘 먹었었냐면 떡볶이 먹고 치킨 먹고 곱창 자가격리스 이렇게 가벼운 과일을 시켰어요. 이렇게 체리를 체리 체리 보고 싶다. 체리 이 정도면 되겠죠? 간단하고 재밌게 야식을 잘 먹었어요. 안녕. 와우, 제가 오늘 해볼 건 엊그저께 시킨 비즈. 쉴 동안 여름에 하고 다닐 액세서리나 만들어보자 해서 샀습니다. 자, 이게 비즈입니다. 며칠째 뷰티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비즈 흘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모아놨고요. 비즈를 만드는 법을 아직 몰라서 태블릿 PC를 또 흘릴 뻔했어. 아휴.
노래 너무 크게 들리면 얘기해주세요 댓글로. 방송하는 척. 여보 참을래? 핑크 넣고 하얀색을 넣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 알파벳 그런 게 없어요. 추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올해 여름에 이걸 끼고 다닌다는 걸 보면 주꾸미들은 이거 자가격리할 때 지우가 심심할 때 만들었던 거다 그렇게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다섯 개 벌써 깼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여진이랑 했을 때는 굉장히 잘 안 되고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이랬는데 별로 아니네요. 와 진짜 눈 빠질 것 같아. 이 실이 춤춰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꼬부랑 모양이다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골드가 어울린대요. 가루수길 악세사리 이모님께서 언니는 골드 해야 된다고 실버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악세사리 보는 눈이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야겠어요. 하트를 한번 넣어볼까? 용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올게요. 짜잔! 네, 제가 드디어 비즈 팔찌를 완성했습니다. 보이나? 시간을 보니까 지금 밖에도 되게 어둑어둑해졌고 아까 시작한 지가 5시? 지금은 8시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영광스러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 자, 안녕하세요. 수예요! 오늘은 희진이, 현진이와 함께 화상 채팅으로 서로의 방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희진이, 현진이랑 만나볼까요? 하이! 하이! 반갑다. 잘 지내고 있었네? 야, 니네 화면빨 잘 받는다. 아이돌이구나, 진짜. 아니네, 실물이 더 예쁘긴 해. 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화면 속에 갇혀있어요. 보이나? 야, 다른 애들은 뭐하고 있을까? 다른 애들 영통 가능한 애들 있는지 한번 연락해볼 수 있어? 어, 이번에 받았다. 언니,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고 있었어. 언니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색칠 공부하고. 색칠 공부. 아, 나는 피부 페인팅 못 챙겨왔는데 아깝다. 언니,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안녕. 안녕. 자가격리 끝나고 뭐 하고 싶은지. 와우 활동. 맞아, 우리가 와우. 컴백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가격리를 들어가가지고 되게 팬분들도 우리도 아쉬워가지고 일단 활동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 야, 우리 그러면 무반주 BTT 해봐야지. 우리 이렇게 활동 끝난 것도 아쉬운데. 좋아 좋아.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김리. Are you ready? Connection. 내 안에 가진 것들로 다른 컬러 스케치 보면 서로에게 끌렸던 걸 느낄 수 있어. Okay, 아하. We don't stop until the sun goes up. 너는 날 알고 그저 We about to paint the town. Paint the town. Paint the town. Paint the town. 야, 오랜만에 춤추니까 힘들다. 이게 자가격리하니까 에너지를 안 써, 확실히. 야, 체력이 안 좋아지고 있어 점점. 그래, 현진이 보니까 졸려. 나 낮잠 자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씩 노래 불러주면 안 돼? 오늘도 again. 나 진짜 잔다. 나 진짜 잔다. 아니 너네가 노래 불러줘야지. 나 자건데? 희진아 너 그렇게 안 자잖아. 나 이렇게 자. 무슨 소리야. 너 방송인 다 됐구나. 그래, 야 희진아, 우리 진짜 몇 년 동안 그렇게 자는 거 본 적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 소름 돋는다 진짜. 나는 이렇게 일어나. 난 일어나서 이렇게 헤어밴드를 탁 차고 아 모이스처 토크 금기는 어떻게 일어나는데 보여줘? 야, 너 눈 뜨고 자잖아. 나 이렇게 자. 저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츠크미들 저거 맞아요. 저렇게 자요. 근데 요즘 진짜 날씨 엄청 더운데 우리 그때 검사하러 갔을 때부터도 의료진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치? 맞아, 그런 날씨요. 의료진 분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와중에 또 지켜추에 우리 집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주 만나요. 우리 멤버들도 끝나고 꼭 만나. 곧 봐. 사랑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진짜. 인사해. 축구미들한테 인사하세요. 축구미들 만나요. 안녕, 축구미들. 방역수칙 잘 지켜요, 축구미들도. 안녕하세요. 잠이 안 와서 넷플릭스를 볼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렵다, 혼자 세팅하기. 축구미들은 제가 뭘 보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스릴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찜해놓은 목록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아! 제 8일의 밤, 이거는 꼭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정말. 기묘한 이야기? 이거 되게 이름 많이 들어봤거든요. 헉! 괴물. 오, 너무 무서운데. 15세라고? 힘든 게 18세인데. 재밌는 게 뭐가 있는지 댓글 좀 알려주세요. 안 되겠다. 이거 말고 유튜브나 봐볼까? 얼굴을 팔에. 지금 58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감사해요, 진짜. 지켜주는 나중에 추억을 지켜주가 되지 않을까. 제가 나중에 막 진짜 몇 년 뒤에 보고 이러면 눈물 날 것 같은 피구왕? 둘, 셋! 아, 이거 나왔구나! 제가 할리우드 통키웅이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피구왕이야? 엄청 많네요. 맞아, 쇼츠였구나. 이 쇼츠라는 그게 생긴 거구나. 메뉴. 맞아, 다 봤어. 안녕, 난 패티야. 함께 방 미술 세계관 패티. 안녕, 난 패티야. 함께 방 미술 세계관 패티. 안녕, 난 패티야. 함께 방 미술 세계관 패티. 진짜 엄청 웃기다. 나 쇼츠 재밌다. 쇼츠? 쇼츠예요? 똥 밟았네. 밟았네, 똥. 어머나! 아, 어머나! 그냥 참고로 잠옷에 그냥. 아, 근데 땡긴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 안무가 잠시만요. 제가 멈치거든요, 참고로. 제가 한 번에 안무를 못 따요. 안무 누가 짠 거지, 진짜? 똥 밟은 사람 같아요. 정신줄 놓고 출 수 있는 춤. 1위 하면 또 보여드릴게요.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지금 거실인데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끼는 짱구 잠옷. 저는 짱구 잠옷 컬렉션 다 있어요. 오늘은 그냥 나른한 밤을 즐기는 중이에요. 나다. 여기는 노란색 소파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오징어처럼 나오지만 만약에 이게 나오면 저는 후회하겠죠? 진짜 하루 종일 있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멍 때리는 것 같아요. 아니 노래 듣고 몸 흔들고 다이어리 쓰고 밥 먹고 낮잠 잤다가 다시 이렇게 아빠 다리 하고 축구미들 보고 싶네. 지켜츠도 1화부터 다 봤네. 근데 거의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때 머리 막 탈색돼 있던 시절부터 봐서 벌써스도 가야 되고 플라스틱 방앗간도 너무 생각나고 추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어제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들을 찾아봤거든요. 어렸을 때 사진 찍었던 거랑 고등학교 사진이랑 친구들 사진이랑 이렇게 보니까 데뷔 때부터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그래서 또 노래 엄청 듣다가 늦게 자고. 근데 이게 또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여유? 뭔가 마음이 차분해졌다 해야 되나?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밤낮이 바뀌어서 먼저 잡니다. 몸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주꾸미들도. 약속. 원래 가려고 했는데요. 방에 가봤자 할 게 없어요. 아까 낮에는 동생들이랑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뭐하고 지내니? 누나는 밥 잘 먹고 있다. 진짜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하는데도 굉장히 애틋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동생이 귀여워 보여요. 근데 어렸을 때도 귀엽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싸우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정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착해가지고 애들이 또 체격이 작아가지고 걱정이 되지만 제가 또 태권도 3단이니까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간다. 안녕 지켜추 쭈꾸미들. 지켜 쭈꾸미들 어때요? 다섯 개로 지켜 쭈꾸미 쭈꾸미를 아 쭈꾸미를 지켜추 안녕 쭈꾸미들도 행복해라. 오늘은 장학연이가 풀리는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문자부터 확인했어요. 근데 다행히 다 올 음성이더라고요. 2주 동안 자가격리 잘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혼자 있어서 외로워요. 같은 방에 현진이도 있어야 되고 진솔 언니도 있어야 되고 채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시끄러운 그 웃음소리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도 빨리 숙소 가고 싶어요. 짐 이미 그래서 다 써놨어요. 이렇게 2주 동안 같이 자가격리한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 기다려준 쭈꾸미들도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사라지는 일 없을게요. 안녕. 위협한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안녕.